줄이 쫙쫙 간다 그랬죠? 오늘도 그랬어요? 아니 어제 그래서 껐다 켜보고 전기도 내렸다 켜보고 해서 도저히 아닌 것 같더라고. 필요할 때만 줄관되는데 이게 메모리 여기 보면 깨진 게 나와요. 점점 메모리 아니면 그래픽카드 불량인데 그래픽 아니면 메모리 카드 불량인데 교체해서 테스트해봐야겠네. 그래픽카드가 의심이 되는데 일단 메모리부터 교체해서 테스트해보고 간단한 거부터. 여기 보면 점점점 깨진 거 그대로 나오죠? 그래픽카드 가라고. 천장에 올라가서 핑글 바꿔. 응? 아니요, 윈도우에서도 깨져요. 아, 깨져? 윈도우에서도. 네, 그게 깨진 거예요. 밑에 보면 녹색 점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게 깨진 거예요. 근데 이제 CAD 할 때는 더 그래픽 가속이 되니까 더 깨지는 거지. 화면 깨지던 거는 그래픽 카드 교체했더니 깨끗하네요. 한번 써보세요. 한번 써보세요. 써보시고 CAD 같은 거 해보세요. 점점이 있었던 게 이런 데 보면 점점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해결됐잖아요. 한번 써보세요. 해결된 거 같아요. 아까 점점 없어진 거 보면 일단 그건 없어졌고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? 예. 아니 쓰다가 뭐가 딱 멈춰갖고 이상해갖고 한번 열어봤는데 열어봤다가 부팅이 안 되고 네. 저거 뭐야 저 화면 뜨다가 말아가지고 네. 리셋 버튼을 누르고 했더니 아예 그냥 뭐 열어서 만지신 건 없고요. 만진 거는 저기 하드 저기 거 떼어냈죠. 아, 하드 기존 있던 거 떼냈고요. 예. 예. 원래 전원 이게 끄고 하셨죠? 예.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거 눌러본 거는 있는데 근래에 그 수리 받으시면서 파워 교체하신 적 있으세요? 내가 수리 받은 적은 없어요 이거는. 이 메인 보드나 다른 스펙에 비해서 파워가 오 이거 뭐야? 이거 완전 부러졌잖아요. 아까 파워 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아 예. 이거 완전 부러졌잖아요 이거. 보드 갔네 이거. 이거. 그죠? 아... 여기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? 아니 그 포트 자체가 부러졌으니까 다 전기가 전기가 먹는 거죠. 아... 예.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망가졌다고 해서 이건 안 쓰고 이것만 쓰고 뭐 이런 상황인지는 봐야죠. 일단은 이거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화면 들어오는지 해볼게요. 혹시 모르니까 이 보드 바꾸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. 마치처럼 저거 빼고 쓸 수 있는지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 갖고 저희도 저기 딱 저기 들어오네 일단은. 이거 조립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요 이 예. CPU만 봐도 예. 이게 그 출력이 높은 CPU인데 예. 파워도 되게 낮은 게 들어있고요. 응. 여기 보면 여기도 나사가 이렇게 여기 이런 거 보이시죠? 응. 여기. 아, 그게 이게 지금 지지대가 있어도 지지대도 없어갖고 막 쇼트 나고 그러거든요. 거기다 이것까지 부러졌지. 으흐, 심각한데. 병렬 포트라 예. 얘를 안 쓰고 얘는 일단은 안 쓰고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예. 다른 쪽에 꽂아가지고 일단 되나 보고. 아 가끔가다 이게 막 정지가 돼가지고 예. 느리게. 아, 그 한참 있다가 또 돌아가고 예. 좀 그러더라고요. 답답해갖고 아하.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됐나 눌러보고 일단 한번 부팅을 예. 해볼 건데 예. 지금 일단은 예. 그런 증상이면 예. 이 데이터를 읽는 디스크가 문제가 예.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거 정상인가 검사하는 걸 해볼 건데 예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조립은 다시 해야 돼요. 예. 지금 재조립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사양이 좋은 컴퓨터예요. 아 그래요? 예, 높은 컴퓨터인데 조립이 기본에 처음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조립 다시 하고 파워는 이 연식이 안 맞아. 얘가 78보드에 그 DDR3 메모리인데 파워가 작년 거거든요. 2008년 말 거. 예 그리고 이게 그 되게 저급 파워예요. 얘한테 안 맞는 걸 그냥 껴놓으셨어.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장님 쓰시던 거예요 이거? 그렇죠. 조립 산 거예요 조립. 그냥 사신 거? 예. 예 이게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. 중고 사셨는지 새거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. 얘는 되게 좋은 건데 예. 그 이 파워가 너무 약한 게 들어가 있어요. 예. 예. 파워도 갈면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쪽은 저희가 되는데 이쪽은 안 되더라고요. 이거는 되는데요. 예. 뭐 이거요? 예. 이건 앞에 그 포트가 메인보드랑 연결된 거라 고장 났을 수도 있어요. 아 그건 예. 시작부터 처음부터 안 됐어요. 아 연결을 안 해놨나? 연결을 안 했거나 고장 났거나 하는 건데 그거는 점검해보면 되니까요. 얘는 지금 검사 잠깐 짧게 해봤는데 예. 이게 말씀드린 디스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. 예.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하고 예. 깨끗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예.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하셔야겠 게 얘가 예. 컴퓨터가 예. 오래되긴 했어도 이게 또 사양이 좋은 컴퓨터예요. 예. 그래서
일단 수리하는 거랑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. 지금 얘가 예. 그 A코어라고 해갖고 그 CPU가 굉장히 좀 빠른 거예요. 예. CPU에 비해서 나머지가 느려요. 필수로 해야 되실 건 재조립은 무조건 해야 돼요. 예. 이 쇼트 나서 망가지거든요. 무조건 옵션으로 하실 게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랑 얘가 이제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애매한데 얘가 먹는 전기 양이 있잖아요. 총 전기 양이 있는데 얘가 그 전기 양에 딸리는 파워가 들어간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파워를 좋은 걸로 센 거로 바꿔줘야 얘를 오래 쓰실 수가 있거든요. 당장은 돌아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용하다가 문제 생기고 버벅거리고 막 이래요. 예. 다운되고 다른 부품에 이제 데미지가 가고 사장님 선택하셔야 되고요. 옥타코어라고 해가지고 듀얼코어 이런 거 들어보셨죠? 그게 옥타코어가 들어가는 CPU예요. 파워가 좀 싸게 좀 해주죠. 사장님, 예. 컴퓨터 매장 가셔갖고 가격 불러 싸게 해달라 했더니 싼 게 들어가요. 진짜 양식권 얘기하는 거예요? 그냥 저 수리만 할까요? 업그레이드 사장님이 놔두고. 결정하세요. 돈이 들어가는 거라. 예. 근데 조금 더 쓰다가 바꿀까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. 그 사장님이 쓰시는 용도가 난 그냥 별로 쓰는 게 없이 그러니까요. 그런 용도 쓰시는데 예. 뭐 바꿀까 하는 게 컴퓨터가 뭐 그 사장님 쓰신 용도에서 떨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면 바꾸는 거잖아요. 얘는 사장님 쓰실 용도에 한참 쓰실 사양이에요. 근데 업그레이드는 안 하셔도 무방해요. 지금 뭐 영상 보고 이러시는 거니까 메모리 증설하는 건. 근데 이 파워는 얘한테 정말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. 사장님 나중에 돈 들어가는 거라 제가 권해드리긴 뭐한데 당장 켜지니까 이게 당장 켜져도 이 비싼 부품들에다가 데미지를 믿는 거거든요. 이거야 뭐 메모리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영상 볼 때 CPU가 워낙 빠르니까. 그럼 일단 요 그 기본만 하세요.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만. 성함하고 전화번호 써주시고요. 다행히 그래도 요게 부러졌는데 병렬 포트라 다른 데 꽂으니까 잘 되니까 다행인 거예요. 그러면 저 다른 지금 하드 그 띄워놓은 거 여기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?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껴드릴 테니까 괜히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왜 띄워놨는지 모르시겠는데 이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익숙치 않으시니까 이게 막 힘이 가서 무리가 가잖아요. 파손되잖아요. 가져오세요. 제가 껴드릴 테니까. 하드 설치하는 거를 이따 갈 때 알려드릴 테니까 예. 그대로 해보시던가요. 예. 그것만 아니 제가 그리고 얘가 보면 되니까? 예. 하드가 달리잖아요. 예. 하드도 또 전기를 또 먹는 거예요. 예. 얘가 지금 안 맞는 게 들어가 있다니까. 그러면 세팅하고 재조립만 합니다. 저거 그러면요. 파워를 조금 빼주면 안 돼요.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빼면은 그 밑에 파워 또 있어요. 만 원짜리 싼 거 그거 들어가요. 500 전격 넣을 건데 그500 같은 전격도 회사가 B급 브랜드가 또 있어요. 예, 진짜로 양심껏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이거 있잖아요. 사장님 한번 수리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. 이거 불량이라 갈아야 되는데 얼마짜리 갈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싸게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볼 때 이거 다른 거 같아. 딱 느낌이에요. 그렇게 해서 하세요. 그게 나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면 여기다 하드 달 자리에다가 저희가 케이블 빼놓고 전원 케이블이랑 SATA 케이블 빼놓을 테니까 직접 다는 것만 하시고요. 여기 이게 지금 하나가 이거는 제가 있을까? 확인만 해보고 연결해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케이스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케이스 새거 갈 필요 없잖아요. 여기 옆에 거 이거 쓰면 되는데 그리고 얘는 느린 포트가 빠른 거라 둘 다 있을 때 얘는 안 쓰고 얘만 쓰는 게 나은 거예요. 사실은. 아 이게 그 걔네들이 이걸 안 해놔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된 거구나. 그러니까 조립도 그렇고 부품 구성도 그렇고 뭔가 조금 그러네요. 팀장 이거 지지대가 없어요. 이거 조립 다시 해주시고요. 네. 청소 싹 다시 해주시고 파워도 500 전격으로 바꿔주시고요. 네. 요 앞에 USB 2.0 먹나도 테스트 해주셔야 돼요. 네. 3.0만 먹고 2.0 안 먹는데요.